변호사 자체가 귀한데 7분의 여성 변호사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 당에서 일을 함께 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재 영입의 키워드는 여성, 정치, 그리고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정치까지 오늘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이런 키워드를 저 7분의 우리 영입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펼쳐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성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생활법률 현장에서 열정을 바쳐 일해온 여성법조인 7분 모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7분을 영입하면서 우리 당의 여성친화정당의 면모가 더 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생활정치에 강한 정당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도 여러분 선배입니다. 각자 전문 영역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것에 우려와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모두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 뜨리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법의 방어막이 무너지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만 남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법치인데 법치가 흔들리면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정말 반민주적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도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수처 설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법조인 7분께서 나라에 무너지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영입된 7분은 여성공감센터를 설치해서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 가정 양립의 솔루션을 찾는 워라벨 분과 지금 7분이 그 나눴죠? 네, 워라벨 분과가 누구신가요? 다? 예예예. 예, 예. 또 법률 경제 분과 그래 두 분과로 나눴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리가 아니라 일을 찾아서 입당을 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좋은 평가를 국민들께서 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적질 않습니다. 공허한 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만큼 여성공감센터가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청년 인재들이 대거 우리 당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성 인재들이 또 여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었는데 당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당의 진정성에 공감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염동열 위원장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번 독립적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김훈이 코치 아까 소개받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잠깐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인재 영입에 함께했던 김훈이 네. 테니스 선수입니다. 예. 한 말씀 하실래요? 저요? 아니요. 네, 그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세 분에 대해서는 다 소개를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뭐 소개가 굉장히 인색하네.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들어온 금년도에 인재로 영입된 분들인데 오자마자 바로 우리 당의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로 또 안 뭐 주로 두 분이 다 사회를 보셨구나. 오늘 이종성 사무총장님은 처음 사회를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활동 영역이 이렇게 작지만 날마다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당의 변화와 특별히 청년 여성 친화정당으로서의 변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